이익 씨는 경기고와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69년 현대건설에 입사합니다. 당시 서울 상대 출신은 대부분 한국은행을 택했는데 그는 건설회사를 선택한 것이었죠. 입사 후 정지용 회장은 신입사원들에게 점심을 산 적이 있는데 입담이 좋은 이익 씨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점심은 정 회장의 개인 비서를 고르기 위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날 이익 씨는 정지용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비서가 되었죠. 이때부터 이익 씨는 자신의 목표를 정 회장의 판박이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 3시에 기상하여 하루 종일 정 회장의 그림자를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정지용 회장에게 부탁하여 현장을 누비게 되었는데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저녁에 손님을 만나러 가기 전 양치질을 한 직후였어요. 이때 옆에 가서 말을 하면 대부분 기분 좋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비서 생활만 3년을 했으니 나가서 일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정지용 회장님은 너 경기고 나오고 서울 상대 나왔으니 미국 가고 싶지? 그러지 말고 현장으로 가. 내가 보니까 넌 현대 사장감이야. 이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현대건설부터 현대중공업까지 25년간 지냈었죠. 정지용 회장은 그에 대해 컴퓨터 두뇌의 불도저식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미로 컴도저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지용 회장이 작고하기 1년 전에는 매일 2시간씩 독대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현대가 분쟁을 조종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죠. 당시 현대가는 정몽과 정몽원의 왕재난이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이익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당시 인기 사극이었던 용의 눈물을 봤죠. 용의 눈물은 당시 현대그룹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한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뚫어지게 보시더라고요. 연일 뉴스에선 현대가의 싸움이 보도되고 복잡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이익 씨는 정지용 회장에 이어 정몽원의 총애도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가 정지용 회장의 비서로 있을 당시 정몽원은 학생 신분으로 가끔 아버지 회사를 찾았는데 이때 정 회장은 아들에게 늘 엄격했으며 비서들에게도 엄하게 하라고 지시했죠. 그래서 정몽원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갈 때면 다른 비서들은 못 본 채 했는데 이익 씨만은 어깨를 다독거리며 몰래 용돈도 주었습니다. 이런 기억들 때문인지 정몽원은 이익 씨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익 씨를 누구보다 믿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이 둘의 관계는 정몽원이 그룹 후계자로 부상한 98년도부터 본격화됩니다. 정지용 회장은 갑작스럽게 정몽원을 공동회장으로 임명, 몽구 회장이 국내를, 몽원 회장이 해외를 책임진다는 것이었죠. 이때 현대 가신들은 장남 정몽구와 오남 정몽원으로 나뉘었는데 이익 씨는 몽원파의 사령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익 씨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그룹 총수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당시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2000년 3월 이른바 왕자의 난이 발생합니다.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이익 씨 현대증권 회장의 인사 문제였죠. 정몽원이 출장 간 사이 정몽구 회장은 이익 씨를 고려산업개발로 보내고 자신의 측근을 현대증권으로 보내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자 정몽원은 정몽구를 그룹 공동회장에서 자르고 이익 씨를 다시 복귀시켰죠. 결국 이 싸움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고령의 정지용이 몸을 이끌고 나와 정몽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익 씨는 현대증권 회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현대그룹이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익 씨 등 가신들의 정리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익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원 회장에게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보다 더 큰 치욕을 안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회담의 대가로 지어낸 자금에 대한 검찰 조사였죠. 검찰은 이런 혐의를 잡고 정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씨 또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정몽원의 지시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정몽원 회장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몽원이 운명을 걸었던 대북 사업도 주춤하게 되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은 걸핏하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는 등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정 회장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렇듯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신이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치부되고 검찰 조사까지 받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결국 정 회장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온다. 장례식장에 못 온다. 정몽원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곳에서 임직원들이 이야기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이익 씨 회장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그러나 정몽원의 가신이었던 이익 씨는 장례식장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떠난 이익 씨는 치명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상대는 정몽준의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이익희 회장을 비롯하여 현대증권과 현대전자에게 2억 2천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것이었죠. 발단은 지난 97년 현대전자가 캐나다 금융기관에게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3년 후 적정주가 이하로 떨어지면 되산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현대중공업이 지급 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계약의 만기일이 되자 캐나다 금융기관에서 현대증권과 현대전자에게 다시 매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두 회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거절, 결국 현대중공업이 이 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각서를 제시하며 이익희 회장, 현대증권과 현대전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계약 당시 현대증권의 이익희가 현대중공업에는 아무런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이죠. 이후 현대증권 또한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이익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 소송이 걸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익희는 곧바로 가족을 데리고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아마 소송 패소가 확실했고 그럴 경우 온 재산을 환수당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외국을 떠돌던 이익희는 정몽준의 주가 조작을 폭로하며 귀국합니다.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에 현대중공업 자금이 동원되었다. 이는 현대중공업 사주인 정몽준의 지시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이 사건은 이익희가 현대증권 사장으로 재직하던 98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자금을 동원하여 현대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정몽준 측은 이익희는 현대중공업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여 쫓겨난 사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몽준은 정지용 회장의 아들이고 이익희는 현대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표적인 가신이었습니다. 둘 모두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경영인 대열에 합류했으며 서울 상대를 졸업했죠. 정지용 회장은 정몽준을 공부 잘하는 아들로 자랑스러워했으며 이익희 또한 각별히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앙숙관계로 지내왔었죠. 한간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20년 전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악연은 198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몽준은 현대중공업 사장에 올랐고 이익희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엔진의 전무로 발령되면서 사장과 임원으로 만나게 되었죠. 이후 둘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익희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정몽준보다는 정지용 회장에게 회사 경영 내용을 직접 보고했고 이 사실에 한 정몽준은 이익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죠. 현대가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익희에 대한 정지용 회장의 총애는 대단했다. 당시 정몽준이 현대중공업 사장을 맡긴 했지만 정지용 회장은 이익희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정몽준이 싫어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익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정몽준 회장 말보다 정지용 회장의 말을 듣고 직접 지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왕 회장이 시킨 걸 어쩝니까? 결국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도 아예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지용 회장까지 나서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었죠.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일정에도 없이 이익희가 정몽준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정몽준은 당신은 말이야 화장실에서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를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또 한 가지 일화, 외환위기 직후 정지용 회장 주제로 그룹 순회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정몽준이 그룹의 미래에 대해 정지용 회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이익희가 나서서 그건 이렇습니다 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정지용 회장이 이익희 당신 말이 맞아라고 하자 정몽준의 얼굴이 벌개졌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두 사람의 해묵은 감정은 왕자의 난이 터지면서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몽준은 큰형과 손희청이 충돌한 것이 이익희의 이간질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희 때문에 나와 어려서부터 가장 친한 사이였던 형과도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익희의 비참한 위상은 정지용 회장 사망 후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정지용 회장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익희는 빈소간 차려진 곳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유족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정몽준은 당신 여기 왜 왔소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대가의 분열과 쇠락의 주범이 이익희라고 생각했었다고 하죠. 이익희는 문상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음모를 꾸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매우 억울하다. 장자 몽구에게 자동차를 떼어준다고 말을 꺼낸 사람은 바로 나다. 정몽준도 내게 섭섭해하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이렇듯 정지용 회장이 그토록 총애하고 아꼈던 이익희 회장은 현대가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현대그룹의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정몽구는 세상에 없으며 그가 싸우던 정몽구는 현대그룹의 왕으로 자리 잡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